재무나 유보율을 보면 좋아 보이는데 차트 해석이 안 된다. 차트 해석을 왜 하셔야 되는 거지? 유조광님, 차트 해석은 왜 해야 될까요? 지금 질문이 어떤 느낌으로 왔냐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고 학벌도 괜찮고 다 좋은데 외모가 판단이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똑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와요? 결혼할 여잔데? 이것만 충족되면 되지 않나? 그럼 이것만 믿고 가세요, 그냥. 외모가 무슨 상관이야. 외모는 고치면 되지, 나중에. 이게 학벌되고 성격 좋고 돈 있으면은 외모는 고치면 돼요. 근데 외모만 있잖아. 그럼 학벌이랑 성격이랑 이거는 못 고친다니까. 그죠?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완전히 오문현답이다, 이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라고 한 채팅 한번 적어주세요. 딸만 안 나오면 됩니다. 아, 박수가 많이 나오네요, 그죠? 역시 뭐, 차트 분석 이런 거 필요 없어, 그죠? 다 필요 없다니까, 그런 거. 야, 이게 주식 보는 밥이지, 뭐. 다 필요 없어. 성형 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성격 좋고, 어? 얼굴 예, 아 얼굴 아니지. 능력 되고, 또뭐 있냐. 뭐키 크고 뭐 이런 거 있으면 되지. 이거 뭐 굳이 이거 외모가 뭐 어떠냐. 이거 볼 필요 없다니까. 판단하셨을 때 이거 좋으면은, 이거는 나중에 돈으로 고치면 되니까,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아셨죠? 한미반도체 실적 잘 나오는데 언제 오를까요?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잘 나온다라. 실적 안 나오는데? 선생님? 안 나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진짜 30초 만에 분석할 수 있죠. 한미반도체 사실 거면 차라리 이걸 사셔라.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떻게 비유를 드릴 수 있냐고 하면은, 이게 지금 9조 6,300억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많이 나와도 6천억이에요, 6천억. 6천억이면은 이거 사실상 반도체 회사로서의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욕먹을 가격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절대로 이제 앞으로 올일 없고요. 여기도 지금 고평가고, 적정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여기 아래까지 내려와야 돼요. 여기 아래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게 그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모았던 애들 있잖아요. 요 구간에서 저가로 모은 애들이 물량 쥐고 있다가 여기까지 들어올린 거예요. 이거. 회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이렇게 모은 애들이 올린 거예요. 뭐 중간에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뭐 회장이 샀나? 회장이 뭐 추가로 샀다 뭐 이런 거 있는데, 회장은 사실상 산 거는 배당받으면 돼요. 걔는 손해볼 게 없다고. 경영권을 강화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비반도체는 뭐 끝났습니다. HTF 하는 분들이 수학 박사 모아놓고 차트 이용한다고 하던데, 존엔 복잡하더라, 하더라. 그럼요. 제가 차트 이거는 뭐든지 그 수학적인 계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를 이용하려면 통계를 계산을 해야 되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에서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죠? 요 행렬,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는 것들.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 차트를 이해하려면은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좀더더 가는 게 있어요. 베이지 정리였나? 베이지 정리 맞네요, 그죠? 뭐 이런 것들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 공부했는지 여러분들 주식 채널 보는데 있으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알죠. 왜 문견우가 여러분들에게 알고 싶은 내용은 안 알려드리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느냐. 여러분들에게는 하등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공부를 해야 되면 되는 부분이라서, 차트는 제가 일반적으로 보지 말라라고는 얘기예요. 한국 유니온 제약은 어떠합니까? 제약회사는 사실상 말씀드린 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제약이랑 바이오는 제가 판단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그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스터디 클럽에서 비용 받고 그분들에게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유형 자산이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그런 간단한 능력이 없으면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 말씀드린 겁니다. 힘내시고요. 이거 뭐 하락폭이 상당히 깊네. 보면 뭐 재무제표가 안 좋겠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 스터디클럽 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아예 사질 않습니다. 제약 바이오 자체를 원래 안 사실 거지만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하이닉스가 무너지는데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올라갈까요? 당연한 거고. 실리콘2는 어디까지 갔어요? 아, 이렇게 됐구나. 이거 그때 제가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얘들 대표이사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여기예요. 그럼 이 위에서는 그냥 물린 사람들끼리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거고, 플랫폼 사업이란 건 사실상 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플랫폼 규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각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점 수수료 이런 부분이나 뭐 세금 부분에서 힘들어질 거라서 이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다 제가 봤을 땐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거 안 사죠. 이렇게 올라갔잖아, 여러분들. 종목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단기간에 5배 이렇게 갔다. 그럼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주변에서 이거 얘기하든 말든 간에 빗동으로 흘려듣고 너나 사 이러고 나서 다른 종목 새로운 거 사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조용히 있는 거. 그걸 못 찾겠으면 스터디클럽 오셔가지고 하시던지, 스터디클럽 할돈 없다 그럼 그냥 18,000원짜리 구글 멤버십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터디클럽 하시는 분들은 매달 한 4종목 공유 받으면서 16만원 이상의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있어요. 위지트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여러분들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차트 봤잖아? 봤는데 이런 거만 올라와 있잖아, 이거. 단기간에 지금 내 주가가
700원이었는데 900원 갔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이렇게 또 변동 보이는 거. 주가가 30%, 20%, 30%, 20%, 30%, 20% 이런 식으로 변동을 일으키는 회사는 그냥 근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야구 선수를 갖다가 영입을 했어. 해외에서 MLB에서. MLB에서 영입을 했는데 이 새끼가 어떤 첫 경기에 나갔는데 홈런을 4방 쳤어. 홈런 4방 치고 다음 경기 나갔는데 병살 4개 치고 그 다음에 다음 경기 나갔는데 안타 2개 치고 다음 경기 나갔는데 5타수 노안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죠, 이거? 실력이 아니잖아. 이날은 약 빨았을 거고, 이날은 약 안 빨았을 거고, 이날은 약 빨았을 거고, 이날은 약 안 빤 거잖아.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거 중간에 누가 계속 약 집어넣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차트 사지 마라. 하시면 됩니다. 주식으로 큰 돈 벌려면 더 큰 걸 잃는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상을 어떤 투자를 했다. 그러면, 악어한테 물렸다 생각하세요. 어떤 책에서 봤던 건데, 악어한테 물렸다 생각을 하고, 악어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악어를 때려가지고 악어를 죽인 다음에 악어 가죽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죠. 내가 다리를 물렸으면 다리를 포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의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나 투자금을 써라.